MC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문 프리즈! 안녕하세요, MC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엑스포츠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네, 저희 MCND가 약 5개월 만에 컴백을 하는데요. 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5개월 동안 많은 사랑과 관심을 꾸준히 주셔가지고 저희들 지치지 않고 보낼 수 있었고, 이번 우당탕 또 MCND 에이즈 활동 건강하고 멋있고 즐겁게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CND 에이즈는요, 푸른별을 도착한 MCND가 MCND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우당탕은요, 제목 그대로 무대에서 우당탕하면 신명나게 저희 MCND가 놀아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당탕은 올드스쿨 힙합 기반으로요, 저희 MCND가 가장 힙해진 네. 모습을 볼 수 있는 곡이죠. 저는 이제 우당탕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놀이 같습니다. 놀이. 놀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우당탕을 하면서 우리는 무대에서 이렇게 논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당탕이라는 곡을 놀이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우당탕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말 그대로 우당탕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당탕이라는 제목 자체가 MCND가 우당탕 즐기면서 노는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까꿍춤이죠. 대표적인 네, 까꿍춤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박자를 카운트를 세시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dance like 우당탕. 네, 이 안무의 포인트가 뭔 거 맞아요? 이 안무의 포인트는 갭 차이죠. 네. 그렇죠. 그 시작 전에 그 얼굴 가리기 전에 그 웃음과 네. 가리고 난 후에 그 개구진 모습, 개구진 그 미소. 네. 그게 아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우당탕에 다섯 명 모두의 개인 동무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이렇게 팔을 돌리고 빵 하고 팝을 주는 안무가 있는데 거기가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중간에 발을 들어가지고 위로 한번 쭉 뻗는 그런 동작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번에 스트레칭 한 만큼 멋있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요, 안무가 임팩트가 있기보다는 안무 다음 바로 랩을 이어가는 혼자서 스팟라이트를 오랫동안 받는 씬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네. 춤추고 바로 랩해! 약간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저는 이번 저 동무에 굉장히 점프가 있기 때문에 그 점프를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앞으로 문워크를 하면서 웨이브를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이게 연습을 소화하는데 꽤나 오래 시간이 걸려가지고 완성하고 나서 뿌듯했습니다. 많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휘준군하고 빅군이 이렇게 둘이서 열심히 발재근 같이 하고 맞춰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저도 둘 중에 한 명이 돼서 같이 발재근 한번 맞춰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 부분이. 그래서 얼마나 끝났으면 제가 따로 보고 외워가지고 이거 맞냐고 막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발재간이 그 발이 교차하고 딱 맞을 때 그 네, 기분이 좋아요. 네, 그 카타르시스. 네, 네, 그게 정말 좋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저희 이제 타이틀곡에 한 번도 인트로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민재 군이 하는 인트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시작을 딱 여는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민재 군의 인트로가 조금 그 멋있다고 해야 되나? 와우. 살짝 그. 그 뭐라 그래, 딱 젠틀맨 느낌? 그런 느낌. 준비됐지? 준비됐어요. 살짝 됐지? 그런 느낌이라. 저도 이거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하나, 둘, 셋. 네, 민재 군이 제일 많이 받았네요. 왜 민재 군 뽑으시죠, 이준 군? 저요? 민재가 엄청난 장꾸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그 표정. 줄 거기 때문에 전 진짜로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죠. 시작부터 그 사로잡는 그 살짝 눈꼬리. 이 한쪽 눈꼬리야 또 마지막에 목소리 딱 내리고 한번 카메라 쳐다봐주고 가는. 네. 민재 군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 일단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뽑히게 될지 몰라. 상 받았나요? 상송하네요. 네, 기분이 좋고요. 또 이번에 인트로와 저희가 우당탕 끝을 맡은 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표정과 매력 발산 뿜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앨범의 수록곡을 뽑자면 저는 니음칫 닌 디귿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니음칫 닌 디귿이라는 곡이 일단 저희를 뭔가 나타내는
그런 아우트로 곡 같아서 저는 그게 마음이 제일 듭니다. 저도 미음치엔 니은 디귿이라는 곡과 라우럴이라는 곡인데요. 둘 다 느낌은 다르지만 저희 MCND만의 매력 요소를 느낄 수 있고 또 MCND만의 각각 다른 목소리들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두 곡 다 좋지만은 저는 아직 끝난 거 아니다라는 곡이고요. B급 감성에 재밌는 가사들도 많고 그리고 캐슬제이 형이 처음에 사투리를 시도해보셨는데 이거 굉장히 녹음 많이 되게 잘하셨거든요. 그죠. 들어주시면 B급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민재랑 같이 미음친 니은 디귿이랑 라우러를 이제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미음친 니은 디귿은요 뭔가 그 저희의 MCND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곡 같아서 너무 좋고 또 뭔가 입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노래를 듣고 저희를 이제 보신다면 좀 더 약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 노래를 골랐고요. 라우러는 평소에 저희 MCND가 그런 분위기의 곡을 많이 안 했어서 뭔가 좀 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라우라하고 미음치엔 니은 디귿 가장 좋아합니다. 라우라는요, 지금까지 저희 MCND가 했었던 보컬이 주가 되는 노래 중에 저는 이번 라우라 멜로디 라인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또 미음치엔 니은 디귿은 멤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MCND의 정체성을 잘 담고 저희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잠을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고 꼭 앨범 나오면 많이 들어주세요. 그 저희 뮤비 촬영할 때 화장실에서 쪼아서 이렇게 티저에 나온대요. 네, 저희끼리 막 이렇게 부대끼면서 장난치는데 그때 굉장히 거의 첫 촬영이었거든요. 저희 뮤직비디오. 네, 네. 네, 되게 즐겁게 촬영해서 텐션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 바로 사람들이 저희를 조금 더 미음치엔 니은 디귿을 알아주거나 저희 MCND 곡들을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요 일단 첫 번째로 MCND가 또 우리 잼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연말 무대 꼭 나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연말 무대를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잼들과 함께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 목표는 여기 안에 다 담겨있는 것 같고요. 멤버들 한 번씩. 네, 저도 캐슬제이 형이 말한 것처럼 저희 MCND와 저희 잼들이 모두 건강한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보면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저희가 만나서 할 수 있는 공연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직접 만나서 팬미팅을 한다든지 팬사인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무대를 직접 보여드린다든지 하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큰 목표이고요. 그리고 더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드리자면은 랩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팬카페든 어디 인스타그램이든 제가 랩하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좋네요. 네, 저도 팬분들과 같이 무대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정말 오랜 아닌 목표가 됐죠. 네, 맞아요. 목표가 완전히 돼버려가지고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하고 잼분들 항상 건강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목표는 같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나 이제 팀적으로는 뭐 다 통합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냥 올 한 해도 이제 작년처럼 알차게 우리 잼분들 심심하지 않게 많은 컨텐츠들로 찾아뵙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훌륭한 목표네. 네. 한 단어로 뭐죠? MCND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시작과 끝입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한 해 시즌 A가 끝난 만큼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잼분들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무당탕으로 시작을 하니까 우리 같이 좋은 시작, 즐겁게 시작하고 올 한 해도 같이 함께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잘 이겨냅시다. 우리 잼레이들 항상 손 깨끗이 씻고 또 손 소독제 항상 바르고 또 마스크 계속 끼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만날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젊은들. 반갑습니다, 미입니다. 어쩌다 보니 MCND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SNS 돌이 되어버렸는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카메라가 아닌 여러분의 눈을 보고 대화를 하고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CND 휴준입니다. 네, 잼들. 항상 직접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는데 저희 옆에서 항상 이렇게 반짝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만큼 저희는 새해부터 아주 우당탕 신명나게 놀아볼 테니까요. 같이 방송에서 즐겨주시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잼들, 보석들, 우리가 1년이 지난 만큼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더 귀중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고 재밌게 잘 지내봅시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